곱하기 2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니까 자 2 곱하기 파이요? 형 2 파이야 그냥 그렇죠 편쓸 필요가 없어요 본격적인 솔루션, 수학 관련된 솔루션을 하기 전에 일단 하은이가 얼마나 수학을 많이 해왔는지 이거 언제 푼 문제집이야? 이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푼 문제집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나 그 이후로 수학을? 되게 열심히 했네 근데 진짜 그리고 여기서 학원을 끊으면서 같이 하은이의 수학 인생이 끝나버렸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삼각함수를 가지고 내용을 할 거야 네. 오늘 삼각함수를 하는 이유는 하은이가 지금 고2잖아 네. 고2 6월 모의고사랑 고2 9월 모의고사의 거의 메인으로 나오는 네. 내용이 삼각함수야 그래서 하은이의 목표가 3등급이라 했잖아 그래서 재수를 안 했다는 기준하의 현실적인 목표는 딱 4등급이라고 생각해 4등급 커트라인이 얼마일 것 같아? 몇 점일 것 같아? 88점 4등급이? 오늘 3등급은 도대체 얼마고 2등급 얼마고 지금 이번 6월이 53점이었어 그 말은 3점짜리까지만 다 풀 수 있고 4등짜리 중에 제일 쉬운 것들만 좀 풀 수 있으면 4등급은 나올 수 있다 시작을 해보자 삼각함수 기억은 나? 아니요 어떤 게 있어 삼각함수에? 삼각형 삼각형 삼각함수는 너가 말한 대로 삼각형에서 온 함수야 어디에 쓰기 위해 삼각함수를 만들었냐 여기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 그리고 여기 내가 알고 싶은 점이 하나가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 보통? x, y 기준점으로부터 이 점이 어디에 있구나를 표현을 한단 말이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너가 평소에 하는 게임 같은 데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야 피파나 이런 데서 A 선수가 공을 갖고 있다가 B한테 패스를 해야 돼 어디로 쏠지 방향이랑 그 힘 얼마만큼 세게 날릴지 그것만 딱 정한단 말이야 그게 이거야 어느 각도인지 그리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도 점 B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R분의 X를 코사인 세타라고 부르겠어 세타가 뭐예요? 여기 각 이거 세타야 이 번데기 모양이 세타야 그래서 실제로 코사인이나 사인 값 구할 때는 이 기준을 1로 만들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일단 세타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야?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자, 각을 파이로 표현하는 게 뭔지 각이 파이, 각을 파이로 표현하는 게 어떤 의미야? 아니 호도법이라는 거야, 호도법 호도법이 무슨 뜻일 거야? 이 세타 각에 대한 정보를 원래 우리는 0에서 360도를 쓰지 이걸 안 쓰고 0에서 2파이를 쓸 거야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R을 1로 똑같이 놓고 B를 쭉 돌리면 뭐가 그려지겠어? 원 그치 B1의 둘레가 얼마야? 둘레 둘레요? 어 원주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하죠? 배웠었는데 지름 곱하기 파이 이 초록색 원 지름 몇이야? 360 지름 지름이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어 반이잖아 그게 반지름이잖아 몇이야? 우리가 뭐라고 했어? 네 1 아 그럼 얘 둘레 몇이겠어? 반지름 곱하기 2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니까 자 2 곱하기 파이요? 형 2 파이야 그냥 그렇죠 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분의 1 파이가 90도야 이해됐어? 네 그러면은 세타가 파이에서 2분의 3 파이래 표현해보세요 세타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 그러면 우리가 R을 항상 뭐로 하기로 했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검은 색으로 Y의 2등인가요? 그치 너가 맨이야 사인 세타 번데기 그림도 번데기 어떻게 쓴 세타 그냥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누눈썹 그려 너무 누눈썹이다 약간 타원형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에 이런 느낌 오케이 자 그렇지 아 뭐 뭐야 그렇지 이제 못해 옆면에 닿아야 돼 그렇지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그럼 이게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렇지 탄젠트를 구하려면 혹시 x는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 x를 이렇게 했을 때 네. y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야 이 점의 좌표가 이해됐어요 오케이 x 좌표는 어디가 x 좌표야 모르겠어 괜찮아? 여기가 X좌표, X축이랑 만나는 X값인 거고 이 길이가 Y값인 거야
0에서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간 거니까 이 길이 몇이야 그러면? 3분의 1. 그렇지. 어?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네. 그럼 X 길이 어떻게 보여? 피트라고. 그렇지. 피트라고 기억이 안 나. 저거 한번 해보세요. 네. 남겨. X제곱 X는? X는 8은 루트. 아 그러면 2루트 2? 그렇지. X가 3분의 2루트 2야. 네. 실제 X값은? 마이너스. 그렇지.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구해야 돼? 마이너스. 근데 이게 분수가 이렇게 되면 그렇지. 분수를 없애야겠지. 네. 어떻게 없앨까? 양변이 3. 위와 아래 둘 다 3을 곱해주면 되겠지. 네. 4가지고 그렇지. 2루트 2. 분해? 분해. 위에 글자. 네. 그렇지.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4분의 루트 2. 이게 3점짜리 문제야. 3점짜리 문제. 문제를 풀면서 네. 너가 까먹었거나 몰랐던 개념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해볼까? 피타고라스랑 삼각함수, 사인, 탄젠트, 코사인. 그치, 그 값들 구하는 방법이랑 XY 좌표 했을 때 그게 거리랑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단순한 연산까지도. 지금 문제를 풀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네. 이해가 됐나요?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네, 3분인가? 그치, 3분의 1이. 이게 각인가? 그치. 여기를 구해야 돼. 그렇지. 이거 그냥 3이랑 6해서 피타고라스는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언제 쓰는 거야? 비평 구할 때. 직각삼각형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사인 세타와 r분의 x는 사인 세타는 r분의 y 없고 문제 직각이 없어. 원점도 없어. 어딜 원점으로 해야 될까? b.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건 이 a점이 세타 각도를 이룬다는 거지. 그럼 a를 어떻게 해야겠어? 구해야 돼. 여기에 수직을 내려야겠지. 이제 다시 해봅시다. 3분의 y. 3분의 y는? y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여기요. 그렇지, 거기가 y지. 여기 값 몇이 나와? 이거를 구할 수 있어요? 3분의 y가 9분의 2루트 14라며. 양변이 9를 곱해? 둘 다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y만 남게 해야 되잖아. 왼쪽. 그치. 우리 말할 수 있는 건 이게 끝이야.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를 바로는 못 구워가지고. 그치. 그럼 여기 구하면 돼. 그렇지.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 제곱. x제곱. 이걸 또 분수로 만들어줘야 돼. 그쵸. 계산을 해야죠. 9를 이렇게 해야 돼. 9를 분모를 만들어주고 싶거더라. 네, 1분의 9. 그치. 네. 8 알고 있네. 거기에 이렇게 하는 거. 그치. 계산하면 3분의 5. 그럼 다시 X값을 알았어, 우리가. 600이 3분의 5 하면 되니까. 그렇지. 3분의 15. 3분의 3. 다시. 13. 그러면 이제 이거 제곱, 여기 제곱하고 이걸 제곱하면 이제 나오는 거야. 해야죠. 그렇지. 이것도 약분이 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제곱이 돼 있는 거잖아. 그렇지. 더 간단하게 되지 않겠어? 그러면 답은 5. AC의 길이는 5요. 5. 3점짜리 두 문제 푼 거야. 너 손으로. 어때요? 그 길이 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것 같죠? 그치. 고등학교 2학년 한 문제는 23년도 6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이미 봤던 문제예요. 지금 이제 푸는 걸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재활훈련이야, 일종의. 어떤 개념을 쓸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계산 자체도 많이 느려졌어. 네. 그치. 암산도 되는 건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아까 9분의 225가 225가 9로 나눠질까를 확인하는 것도 까먹은 거야, 한마디로. 사소한 것들이지만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들을 다 잃어버린 거니까 그걸 이제 표현하면 재활훈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누군가한테 설명하듯이 이렇게 쭉쭉 풀면서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네. 잘했다. 그러면 이제 하은이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면 돼. 이제. 제가 지금 베이스가 완전 없는데 제가 학원도 다녀보려 하는데 못 따라갈 것 같고 지금 당연히 친구들이랑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장 그냥 EBS 강의 들으면서 개념을 가져와 보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파악하고 이거를 혼자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혼자 안 될 것 같으면 과외를 하는 게 맞아. 나를 1대1로 옆에서 누군가 터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게 학원은 아니야. 근데 게임 아니야. 게임은 끝났어? 네, 지금 안 한 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2주? 계속 안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앞선 볼 때까지? 네. 왜 안 하려고? 제가 공부도 하고 영상 편집하느라 잘 못했는데 오랜만에 랭크 게임을 해봤거든요. 실력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팀원들한테 욕도 먹고 하기가 싫어져가지고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 이왕 수능 보고 대학 갈 때까지는? 네. 지금 하은이의 꿈이 뭐라고 했지? PD가 꿈입니다. PD가 꿈이면은 대학을 안 가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 채널이 되게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있잖아, 그치? 네. 나도 실제로 봤는데 되게 영상 편집 깔끔하게 잘했고 실제 PD들도 막 댓글 달고 그랬더만.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공부 힘들게 하는 것보다 잘하는 거 살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 제가 진짜 방송 3사를 들어가는 게 버킷리스트 같은 느낌이라서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해보긴 할 텐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개인 프리랜서 느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 밸런스 게임으로 서울대 vs 100만 유튜버. 서울대요. 오. 100만 유튜버보다 서울대야? 그러니까요. 왜? 이유가 뭐야? 돈은 많이 벌겠지만 꿈 같은 대학생활이 더 먼저다? 아 좋습니다. 천만이면 제가 그러면 대학을 갈 만한 본인의 의지가 강한 거잖아 어쨌든. 그러면 그거를 증명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확실히 남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모르니까 수학은 진짜 시급해. 오늘 이렇게 솔루션을 해봤는데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번. 일단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솔루션을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이제 휴식기를 가졌다가 친구라서 그럼에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좀 기특하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되게 동생 같아가지고 사이즈도 비슷하고 지금 앵글이 꽉 찰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이 늦지 않았다라고 말은 못하겠어 내가 참아. 그렇지만 마음먼 거를 증명을 하자. 하은이가 앞으로 노력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야,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하던데. 아 네 당연하죠. 확인한다? 네.